보도록 할게요. 국어의 1단원이죠. 어문규범. 표준어 규정이 뭐냐? 재정 이유는 뭐냐? 두 가지가 있네요. 표준을 정해온 국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말이에요. 표준을 정해온이 아니라 온 국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말이 표준어. 자, 사람들이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방언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의사소통의 불편을 해소하려고, 그죠? 의사소통의 불편을 해소하고 또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표준어를 규정했다라는 거예요. 표준어 규정의 주요 조항 볼게요. 1항, 7항, 9항, 12항, 그 외에 이런 게 있네요. 읽어볼까요?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거예요. 현대 서울 말이에요. 그죠? 조건이 있어. 초등학교도 안 나오고, 그지? 초등학교도 안 나오고, 중학교도 안 나오고,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응? 수컷을 이루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을 했어요. 수공, 수소, 접두사, 수는 수 다음에는 거센 소리가 나타나는 것은 소리 나는 대로 밝혀 쓰고, 접두사, 암이 붙은 말에도 똑같다. 수, 강아지. 거센 소리가 오죠. 거센 수, 강아지. 어렵잖아. 그지? 응? 근데,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쓴다라고 그랬어요. 소리 나는 대로 수, 강아지. 수, 닭이 아니라 수탉. 수, 평아리. 암, 강아지. 암탉, 암평아리. 그지? 이게 객관식 1, 2, 3, 4, 5번에 들어있겠지. 그지? 맞아요? 다만, 순양과 같은 몇몇 단어들은 숯을 붙이는 말을, 이거 외워야 되겠네. 숯, 염소, 숯, 쥐. 외워야 되겠네요. 그죠? 구황. 역행 동화 현상에 의한 발음은 원칙적으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지랑이 아니죠. 아지랑이 손잡이 아니죠. 손잡이 그죠. 신출내기의 내기나 멋쟁이의 쟁이 등은 표준어로 삼는데요. 풋나기가 아니라 풋내기. 욕심쟁이에요. 욕심쟁이. 풋내기. 손잡이. 뭐 이렇게 돼요. 명사. 위를 나타내는 말은 윗으로 통일하기로 했어요. 윗, 눈썹. 윗, 돌이에요. 다만,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는 그저 위하고 대립이 없는 단어는 웃, 우루 한대요. 위아래? 자꾸 노래가 생각이 나고 이거 헷갈리네. 적응이 많아서. 그치? 아무튼 뭐예요? 윗어른 아니라 웃어른이에요. 웃어른. 그죠? 그 외,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말몇 가지가 다 같이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표준으로 삼는데요. 어저께, 어제, 뭐, 둘다 한다라는 거야. 그지? 둘다 맞는다라는 거야. 하나는 틀리고 하나는 맞는 게 아니라. 가엾다도 맞는 거고, 뭐요? 가엾다도 맞는 거고, 얘도 맞는 거고, 얘도 맞는 거고, 그죠? 만약에 그런 문제가 이네 개랑 뭐 하나를 섞어 놓겠지. 틀리면
틀린 거 찾으라고, 그지? 그러면 공부 안한 학생은 힘들겠죠. 이거 이건 절대 아닐 거야. 막 이거야 이거 이거 막 이러면서 그지? 그럴 거예요. 한글 맞춤법 볼게요. 자, 기본 원리가 뭐냐? 원래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거예요. 원래 어법에 맞도록 해요. 그죠? 소리 나는 대로 옷 옷을 옷만 이렇게. 각 문장의 단어는, 각 문장의 단어는 어떻게 띄었음을 원칙으로 해요. 이렇게. 두음 법칙 보도록 하자. 법칙이, 두음 법칙 정도 나오고, 특정한 한자음이 단어의 첫 머리에 발음되는 것을 꺼려 다른 음운으로 하는 거야. 이거, 려자 해야 되잖아요. 량심, 락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맞죠? 이상하잖아. 북한 사람 같잖아. 그죠? 그래서 다른 걸로 발음하는 거야. 다른 음운으로 발음하는 거예요. 알았죠? 한자들이 첫 머리가 아닌 다른 곳에 쓰일 때는 원래대로 개량 안 하고 그냥 계량하는 거야. 그대로. 쾌락, 아까 이 같은 락, 락이잖아요. 락원 힘들잖아요. 앞에 올 때는 그저 다른 걸로 니은으로 발음했는데 뒤에 올 때는 그냥 한다라는 거야. 량심 안 하고 여기서는 그냥 그대로 하고 여기는 이렇게 하고. 단 모음이나 니은 뒤에 오는 렬과 률은 열과 율로 할 거예요. 이거 모음이지. 이거 자음이 없죠. 맞죠? 모음이나 이거는 자음이 있으니까 니은 뒤에 오는 이 열과 률은 어떻게 한다고? 얘로 적는데요. 열과 율로. 율자가 없고 한문으로 하면 률이고 리얼이야. 알았지? 응? 근데 저렇게 한대요. 봤어요. 어간과 어미에 관한 규정을 한번 보도록 하자. 15항에 있는 거네요. 15항.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해서 적을 거야.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될 때는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 원형을 밝혀서 적을 거야. 넘어지다. 넘어지다. 그죠? 넘어지다. 돌아가다. 그죠? 돌다 가다잖아. 그죠? 앞말이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않아요. 앞말이 본뜻에서 이 뭐야? 이건 뭘? 돌다랑 가다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건 넘다랑 뭐야? 넘다랑 지다야? 그죠? 지다지. 이 앞에 게좀 본뜻이 좀 세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뭐야? 사라지다, 드러나다. 뭐랑 뭐가 합해진 거지? 지다고 사라. 들다? 좀 원형이 좀 알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종교령에서 사용되는 어미 오는 요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원형을 밝혀 오로 적어, 그죠? 이것은 책이요, 이게 맞는 거래요. 이게 연결형에 사용되는 요는 그죠? 이것은 책이요, 이것은 붓이다. 이렇게 적는데요. 연결하는 문제로 많이 볼 거예요. 접미사에 관한 규정도 있어요. 어간에 접미사 이나 미음이 붙어서 명사가 된 것과 접미사 이나 희가 붙어서 된 부사가 된 것은 어간의 원형을 밝혀서 적을 거예요. 그죠?
길다 같은 거잖아요. 그죠? 길다의 길이잖아요. 그죠? 길이. 웃다의 웃음이에요. 그죠? 같다. 같이. 익다. 익히. 그죠? 요건 명사고 요거는 부사가 된 거예요. 그죠? 요거 말이에요. 다만,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바뀐 것이라도 그 어간의 뜻과 멀어진 말은 원형을 밝히지 않을 거야. 노름. 이거는 그래도 확인이 가능하죠. 그죠? 이거는 놀다야, 그럼? 완전히 바뀐 거지, 노름하고. 그지? 맞아? 노름이 놀다야. 그렇다고 치자. 너무 사소한 거에 목숨 걸지 말자. 부사에 이나 히를 붙일 때는 부사의 끄듬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적고 히로만 나거나 이히 두 가지로 나는 것은 히로 적는데. 뭐요? 이로만 되는 건 이로 적는데, 히로만 나거나, 그 당연히 히로만 나는 건 히로 적는데, 이히 두 가지로 나는 것도 뭐로 한다고? 히로 한대요, 히로. 알겠죠? 깨끗 이가 있고요. 솔직 히가 있어요. 그죠? 그 키가 있고요. 남한하고 북한 볼게요. 리설주잖아요, 거기는. 그죠? 두음 법칙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씨가 되는 거죠. 오야브리가 아니라. 외래어는 보통 그대로 사용하는데요. 외래어를 우리말로 바꿔서 사용해요. 의존명사, 본용언과 보조용언은 띄어서 써요. 여기는 붙여서 써요. 극복 방안은 뭐야? 저두 개를 정하는 기관을 만들어야 되겠지? 그지? 거기서 통일을 하는 수밖에 없죠. 그죠? 기관을 만들어서 같이 쓰면 되고, 자유롭게 교류 왕래를 해서, 그죠? 차이를 좀 없애면 될 거예요. 외래어 표기법의 원칙. 외래어는 국어에서 현형 24개의 자음 모음으로만 표기할 거예요. 하나의 외래어에 음운 하나의 기호로만 표기할 거예요. 이거 발음상 뭐 얘가 맞아요, 얘가 이거와 이거 사이고 뭐 그러겠지. 무슨 말인지 알지? 응? 그래도 어떻게 하나만 쓸 거야. 받침에는 얘만 쓸 거예요. 그늘은 무브스만 쓸 거예요. 그죠? 얘안 쓴다라는 거야. 그지? 맞죠? 일곱 가지만 쓴다라고 그랬어. 그래서 얘로 쓸 거예요. 된소리로 표기 안 하는 것을 가스가 아니라, 이게 좀 좋긴 하지만 서비스 아니라 서비스로 할 거야. 된소리는 표기 안할 거야.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기로 했어요. 이게 외래어예요, 아예. 굳어져 있어요. 이거 다르게 안 부르잖아. 그지? 맞죠? 그냥 이렇게 쓰기로 한 거야. 로마자 볼게요.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할 거예요. 불, 그죠? 불, 고, 기, 이렇게. 국어 발음, 동, 동이야, 동? 님, 문? 헷갈리는데. 뭐라고 할 말이 없는데. 로마자 이의 부호는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이상한 것들 있잖아요. 뭐 프랑스어나 독일어나 뭐 이태리어에 뭐 이상한 애들 많단 말이야. 이런 애들, 응?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있고 이렇게 별의별 놈들이 다 있어요. 막 붙어, 그죠? 얘네들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자, 보도록 하자. 그림에서 알수 있는 표준어 제정의 이유.
문단속 단디하더라. 엄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재정 이유. 어휴. 재정 이유가 한글 우수성 널리 알리려고 표준어를 제정한 거야? 그죠? 원활한 의사소통이죠. 원활한 의사소통이죠. 표준어는 방언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의사소통의 불편을 해소해요. 그죠? 원활하게 의사소통하려고 만든 거예요. 다음 단어 중 표준어가 아닌 것은 야, 아까 4번, 5번은 확실히 있었지? 아, 숫자 두 개밖에 안 봤어. 어딨어? 아, 시체가 안 가져온 거지. 책에 있어. 숫염소, 숫지가 있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있었어요. 수로 통일을 하기로 했어요. 그죠? 수로 통일을 하기로 했어요. 숫, 염소. 숫, 양도 있네요. 그죠? 맞아요? 대원칙은 수야, 수. 그지? 근데 이세 가지를 외워야 되겠지? 숫, 양, 숫지. 양하고 염소 비슷하게 생겼잖아. 그지? 양, 염소지. 양, 염소지? 양, 염소지? 양, 염소 쥐고, 소는 아니지? 그지? 아니지, 그지? 수소죠? 수소죠.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대 어법에 맞도록 한다. 설렁탕을 시켰더니 너무 뜨거워서 식혀 먹어야 했다. 어법에 맞도록 한다. 이게 뭘까? 한번 볼게요. 어법에 맞도록 한다라고 여기 밑줄 쳐 있죠? 이거는 발음나 하는 거랑 표기가 다른 거예요. 설렁탕은 발음 기호 써도 이거랑 똑같지? 이거는 시켰더니 이렇게 읽어야 되고, 시켜 이렇게 읽어야 되고, 먹어야는 이렇게 읽어야 되고, 했다는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죠? 근데, 어법에 맞도록, 1번은 그지? 발음과 표기가 같아요. 알았지? 답은 1번을 얘기한 거야. 알았죠? 응? 출제 의도가. 한자어의 한글 표기가 잘못된 것은 한문을 알아야지. 1번은 무조건 맞아. 4번, 3번. 오, 열로.
연료라고 쓸 거야. 자, 밑줄 친 단어가 맞춤법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은 늘어났다, 접어들었다, 드러났다, 넘어졌다, 틀어져서. 3번. 나타났다 아니야?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들어 아니야 들어. 아, 여기 있었잖아요. 하나는 응? 이 두 가지가 그지 두 개의 영어 용언이 어울리는 거야. 아까처럼 넘다, 지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앞말이 좀 말이 뜻이 유지돼 있는 거는 이렇게 쓰는데 이거 좀 바뀐 거야. 앞말이 본래 뜻에서 멀어진 거. 그죠? 원형을 쓰지 않고 좀 바뀐 거예요. 살다, 들다 이런 게 이 그대로 안 들어가 있잖아. 그지? 뜻이 없잖아. 드러나는 게 뭐야? 맞지? 본 뜻에서 멀어진 거잖아요. 그죠? 두 개가 두 개의 용언이 합해진 건데 드러나다, 사라지다는 지금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3번이죠? 드러나다죠? 그죠?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될 때 앞말이 본 뜻에서 멀어진 거, 앞에 있는 게, 그지? 맞아요? 들다 이게 아니잖아요. 이 뜻이 없잖아, 그지? 그래서 드러났다가 알맞은 표현. 어렵죠? 쉬워. 그냥 이것만 외우면 우리 이제 뭐 공부할 때는 드러나다, 사라지다만 공부하면 되겠지? 맞죠? 맞아요? 틀린 것은? 1번 002가 아니야? 002 아니야? 어디 있었어요? 공공이었어. 이거 얘기하는 거죠, 이거, 그지? 부사에 이나 히를 붙일 때는 끄듬절이 분명히 이로만 저기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만 나거나 이 히 두 가지로 나는 거는 히로 나는 건 당연히 히로 적는 거잖아, 그지? 근데 두 가지로 나는 것도 히로 적는데요. 알았지? 뭐가 있어? 깨끗이, 극히, 솔직히. 공공히. 야, 중요하고. 이거를, 우리는 이거를 외우면 되잖아. 깨끗이. 너 한글 몰라? 깨끗이 이라고 써있잖아. 극히, 솔직히, 공공히. 다 맞아요. 어렴풋 이, 그지? 공공 이에요. 어렴풋 이에요. 가만 이에요. 간간 이에요. 각별 이에요.
어렵고 아까 깨끗이 극히 솔직히 깨끗이 극히 곰이 두 마리예요. 간간 간간 간간도 두 개예요. 예. 자, 보도록 하자. 나만의 맞춤법인데요. 우리 외래어 보통 그대로 사용하죠? 네. 답은 3번이에요. 북한에서는 외래어를 우리말로 바꿔서 사용하는데 남한에서는 외래어를 보통 그냥 사용해요. 외래어 할 때는 얘네만 써요. 받침 7가지만 쓴다라고 그랬어. 그러면 요 새끼가 안 되겠죠? 커피 숍, 커피 가게, 카페. 뭐 하지 마라. 창피하다. 알았지? 참고해서 다음에 제시된 로마자 표기를 바르게 고쳐라. 그드부, 얘는 모음 앞에서는 예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예로 하래요. 한복. 한복. 말에, 그러니까 모음, 그지? 모음. 얘를 얘가 틀린 거지, 그지? 맞아요? 모음 앞에서는 그지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어 말에서는 복의 기역은 그지 끝에잖아, 끝에, 그지? 맞아요? 끝이니까 K로 하는 게 맞지요. 그러면 뭐가 틀린 거야? 얘만 B로 바꿔주면 되겠네. 불고기. 자, 모음 앞에. 모음 앞에서는 뭘로 해? B로 해요. 고기. 모음 앞에서는 뭐로 해? 그지? 얘가 틀렸죠? 땡이죠? 맞아? 얘가 있고, 얘가 있고, 얘도 있어. 얘 K가 바뀌었네요. 알겠냐?